언젠간 슈퍼개미 못 맞췄지? 오늘도 안경 썼어요. 어떤 형이 선글라스 어디 거냐고 진짜 궁금하다고 사고 싶다고. 형 이거 내가 끼니까 멋있. 형 내가 끼니까 멋있는 거야 형. 형 있으면 이거 아 이거 잘못 샀네 이거. 아 이거 사기 맞았네. 그럴 수도 있어 형. 나 그런 경우 여보 나는 이때까지 진짜 내가 물건 뭐 사잖아? 바지건 신발이건 사잖아? 형 이거 어디서 샀어? 나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들었다니까? 진짜로? 그 자기도 같이 있지 않았나 그때? 있었어. 있었지? 신발 신발이랑 이거 어디서 샀냐고. 나 그런 거 나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딱 짚고 우린 또 정가 주고 안 사잖아. 세일하는 것만 사고 막 하는데도 그 그래. 자랑 오지네 진짜. 아 근데 난 그 심정 알아. 나도 이렇게 보다가 저거 어디 거지? 저거 나도 사고 싶은데? 그런데 이제 막 모르는 거야. 개 답답하지.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. 또 이런 거 좀 해줘야 협찬도 좀 들어오고 할 텐데. 협찬 안 들어오나? 아 이게 싼 거야 싼 거. 이거 뭐야? 이거 중국제 어디 이거 시장표 아니야 시장표. 메이드 인 아 중국 아니고 중국 옆에구나. 동남아. 메이드 인 이태리. 어디지 여기가? 몰디브 옆인가? 메이드 인 이태리. 프라다. 시차표. 프라다. 이거 뭐야? 이 마크. 하여간 프라다 거래. 그냥 길 가다가 시장에서 예뻐 보여서 샀어요. 싸게 샀어. 얼마 안 해. 100만원.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. 아, 근데 나 예전에 생각하니까 또 생각난다. 내가 자주 가는 그 단골 안경집이 있는데, 명일동에. 아, 그래서 자기도 그때 있었을 거야. 있었지. 물건을 딱 보면, 아, 이거 내가 썼으면 어울리겠다, 안 어울리겠다, 그렇게 딱 보여. 이미 그 아바타 있잖아. 우리 이렇게 딱딱, 뭐, 이렇게 딱 옮겨놓으면 딱 되는 거. 시뮬레이션. 성형 시뮬레이션 하듯이. 내가 입으면 어떤 이미지가 딱 생각이 됐거든. 그래서 벤츠 안경이 있길래, 이거 괜찮겠다. 그래서, 이거 얼마예요? 그랬다? 거기 사장인지 사장 아들인지 하여간 뭐 거기 일하시는 분. 아, 되게 좋은 분이야. 착한 분이야. 근데 사람 너무 착해서 그런 거야. 그래서 나한테 뭐라 하냐. 아, 이거 비싼데, 나한테. 그래서 내가, 아니,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. 그래서, 아, 제가 싸냐 비싸다 물려본 게 아니라고. 얼마냐고요. 아, 나도 돈 있다! 나도 돈 있다! 선글라스 살 돈 있다, 나도! 나도 명품 쓸 줄 안다! 벤츠 안경 지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어. 그러면서 그 40만원인가? 그렇더라고. 딱 들으니까, 아, 그럴만하다. 아, 그럴만하다. 사장님이, 나를 걱정해서 이거 비싼데, 니까지 게 니가 40만원짜리 사? 50만원이냐, 40만원이냐. 그랬어. 근데, 쌌어도 안 사, 쌌으면 샀겠지. 40만원이면 없어서, 돈 없어 안 샀어. 이걸로 지금 3분 때우고. 자, 오늘의 장. 장이 좋아. 나는 장이 4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좋다고 봐. 그냥 4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장이야. 왜냐면 배당도 들어오고 지금 장이 좋아. 지금 야, 오늘 반도체 뭐 관련 동진세미키는 폭등하네. 나 없는데. 나랑 동갑내기 친구가 하이샘이라는 반도체 지금 엄청 들고 있거든? 야, 오늘 대박났어. 오늘이 아니라 지금 요 근래 대박났어. 지금 막 차트 봐. 완전 어퍼커트. 완전 와르겐이라고 지금 날아가고 있어. 오늘만 해도 막 이렇게 됐잖아. 나 저 밑에서 팔았는데 우리 방송에서 언급해서 나 저 밑에서 나 판다고 하면서 팔았거든. 걔가 얘기하고 조금 하고 팔았지. 사실 내가 크게 실을 종목으로 사실 반도체를 쫙 마음속에 한 구석에 반도체 중소형 중에 괜찮은 거 이제 한번 딱 하면 찾아야지. 왜냐면 나는 가격이 빠지는 거 알고 EPS가 준다는 거 알거든. 그리고 아니까 이제 타이밍을 잰 거지. 근데 줄었다가 바닥 친 다음에 다시 이제 중소형 중에서 이익 터지는 기업들이 뭐라는 거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야. 그래서 그걸 살라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역시나 하이샘도 그 중에 하나인데 날라갔어. 축하해줘야지. 축하한다. 아, 그 친구 요새 찍은 거 다 대박났어.
대박났어. 진짜 대박났어. 회장님 될 것 같아. 아, 씨. 그 친구 내 셋인데. 그 친구 되게 열심히 하지. 아, 이거 안 주네. 아니, 이렇게 엇박 준다니까. 생각한 대로 절대 안 돼. 생각한 대로 안 맞춰줘. 왜냐면 이익이 주는데 먼저 선침해로 딱 담아버리잖아. 그런 다음에 어중간한 위치에다가 딱 얹어버리는 거야. 주가를 갖다가.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질 때는 고민하게 만드는 거지. 아,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거지. 안 좋아할 때 좀 사놔야 돼. 안 좋아할 때 좀 사놔야 되는데 내가 반도체는 완전히 비워놨거든. 그래서 올 또 타이밍 봤는데. 그리고 건설주들 괜찮을 것 같고. 건설주도 괜찮겠지. 또 예타 기준도 좀 바꾼대잖아. 예타 기준 왜 바꾸는데? 왜 바꾸겠어요, 뭐. 난 그거 잘한다고 생각해. 예타 기준은 왜 바꾸겠어? 해보니까 안 되니까. 해보니까 안 되니까? 돈을 풀어야 되는데, 돈을 어떻게 풀 거야. 지금 내수 초토화잖아. 이미 이제 데이터 올라오는 거, 통계청에서 데이터 올라오는 거, 그거 지금 막 지우개로 지우느라고 지금 겁나 바빠. 지우개 품절이야, 지금. 통계청 올라오는 거 지금 바꾸느라고, 지금. 뻔하지. 대출 규제하면 작살 났잖아. 풀어야 되잖아. 그러면 막 소상공인 다른 거라도 풀어야 되잖아. 지금 적폐 아파트 대출은 못 풀겠고 이미 뱉은 말이 있으니까. 그러면 이제 풀 거 있잖아. SOC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. SOC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걸 하면 사실은 좋아지거든. 근데 SOC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수도권에다가 집중해서 퍼부어야 돼, SOC를. 지방에 퍼붓는 건 그냥 버리는 돈이야. 오히려 그거 뿌시는데 또 돈 들어간다니까, 그거. 그냥 돈을 뿌리긴 해. 왜냐면 나라에 지금 돈은 많거든. 이번에 세수 거친 게 많잖아. 수출 왕창 땡겨놓은 거 있잖아. 그것 때문에 하는 거. 건설주들 관급공사 한 것들은 괜찮아지지. 관급공사. 근데 주택사업부가 이익이 커. 주택사업부가 사실은 마진이 좀 나오는데 주택사업부 완전 죽었잖아. 그리고 민생경제 있잖아. 사실 SOC 사업도 도움이 크게 되거든. 근데 민생에서 돈이 다 돌려면 집을 안 지어도 거래라도 많이 해야 돼. 거래를 해야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소비가 일어나잖아. 돈을 쓴단 말이야. 그게 그래. 아, 어제 탐방 간 거. 어제 탐방을 뭐 중견건설사 갔다 왔어요. 서울 소재 있는 거. 어디 갔다 왔냐면 여기. 뾰로롱 여기. 갔다 왔는데 뭐 좋아. 괜찮아. 괜찮아. 잘만 버티면 이거 지금 이번 이 재난만 잘 버티면 크게 도약할 것 같아. 근데 내가 왜 그런 거 탐방 가면 사실 그 재밌잖아. 이거 딱 들고 띡 가가지고 딱 찍는. 제가 그 친한 IR 담당자들이 있어요. 형 동생 하는 같이 술도 마시고 이제 되게 친해. 근데 제일 친한 형한테 물어봤어요. 형, 내가 저 방송 해서 거기서 유튜브 찍어도 돼? 그랬더니 그 형이 되게 곤란해하더라고. 근데 그렇지. 그거를 자기 회사만 하면 돼. 그 형이 IR 담당자인데 이사야, 회사에. 고위직이야. 위로 자기가 넘버 3야. 근데 이제 오너 따로 있고, 어? 왜냐면 거기가 지주회사 또 오너 따로 있고, 그리고 사장, 부사장이 있단 말이야. 근데 부사장은 또 괜찮아. 부사장하고 또 이 이사님하고 부사장하고 또 형동생 해. 그러니까 부사장까지도 괜찮아. 근데 이제 사장은 좀 연세가 있으셔. 근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. 근데 걷다가 또 회사 조직이라는 게 거기서 또 얘기하기도 좀 뭐한 거야. 아, 제 친구 중에 냉철 TV가 있는. 뭐하는 친구인데 딱 보고 거기서 언젠가 안 돼. 우리 회사 이미 우리 회사를 뭘로 보고 어? 이게 내가 어떻게 읽은 기업인데 어? 쉽게 읽으셨잖아요. 주주들 돈으로. 그래서 곤란해하더라고. 근데 곤란한 거 굳이 뭐 할 필요 있나? 어? 내가 뭐 그걸로 해가지고 조회수 얼마나 늘게.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조회수 얼마나 늘겠어. 또 거기 가면 또 개들 또 못 치고. 저번에 세무상담하러 간 거 보니까 개노잼, 신노잼이더만. 라이브 방송이 훨씬 재밌더만. 라이브로 그냥 한 거. 자, 오늘 뭐 특별한 거 없잖아. 아, 이거 종목을 이걸 자꾸 언급하기가 진짜. 아, 다 봐, 이제. 다 알아. 종목 언급하기가 되게 힘드네. 어느 때 되면 진짜로 단톡방 하나 파야겠어. 단톡방 파야겠다, 이거. 아, 이거. 아니, 그래도 뭐, 아직은. 오늘 뭐 샀지? 오늘 조금 샀어, 조금. 물린 것도 조금씩 물탔고. 이마트 한 주 샀네. 아, 매일 한 주씩 살라고. 일일 일주씩 살라고. 왜? 만만치 않아, 이것도. 17만 4천 원이야. 어? 나는 이거 방송해가지고 하루에 17만 4천 원 벌면 이제 소원이 없겠다. 17만 4천 원이 목표인데 4천 원이야, 지금. 이거 한 주 사고. 아, 한국전자금융 아까 빠지길래 좀 사고.
한국전자금융. 한국전자금융 이게 뭐냐면 그 ATM하고 그 자동주차 뭐 이런 거 하거든. 그래서 매출이 좀씩 늘고 있어. 근데 지금 또 화폐 리디노미네이션? 리노미디네이션? 리디 뭐냐? 리디노미네이션? 아유 어렵다. 하여간 그 화폐를 우리 천 단위를 갖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액면분할이지. 표시절하지. 표시절함. 어? 그러니까 천 원을 1원으로 표시를 하는 거야. 그 이제 얘기 슬슬 나오잖아. 그 테마 한번 붙지 않을까? 세력형들 좀 올려주십시오. 난 조금 있어. 이거 내가 다른 종목 세력 있는 종목도 알거든. 세력들하고 이제 친한 적에도 있고 그게 있는데 한국전자금융은 아마 나랑 모르는 적일 거야. 이,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좀 올려주십시오. 한국전자금융 좀 샀고 뭐 조선주들 물린 것들 좀 물탔고 조금 물탔고 뭐 특별한 건 없네. 파라다이스는 이거 전혀 못 가네. 이거 중고 형들 내가 그때 냉철 여기서 깠다고 중화사 깠다고서 안 오는 것 같아. 안 오나 본데 이거 미워서. 원래나 많아 보네.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 보자고. 아니 지금 이런 종목들이 힘받기 어렵지. 아 반도체를 놓쳤어요. 아니 근데 괜찮아. 급할 필요 없어. 기다리면 또 내려와. 우리 저 마음 편안하게 해야지. 내가 얘기했잖아. 주식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 빨아먹는다니까. 마음 편안하게 조금씩 하고. 나도 이제 비중이 좀 많은 게 있는데 그냥 박아놓고 기다리는 거죠. 언젠간 가겠지 하면서. 그 사이 이렇게 단타 치는 거야. 대형주나 이렇게 단타 좀 칠만한 것들 갖다가. 아 이거 샀구나. 또 오로라 오늘 더 샀다. 오로라 오늘 불탔다. 불탔어. 왠지 오로라 이거 또 한번 또 슈팅 날 것 같은데. 또 처음에 아이씨 오로라 세력 형님들 좀 올려주십시오. 오로라도 야 우리 처음 영상에 봤더니 KGTS하고 내가 오로라를 갖다가 제목에다 딱 썼더라고. 그래서 그 주주들이 많이 오셨나 봐. KGTS 야 쭉쭉 날아갔어. 야 폐기물 폐기물 지금 어? 어 다시 어 KGTS 또 샀다 팔았다 하는 거지. 괜찮아. 뭐 4월 중순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5월 6월쯤 또 다시 한번 또 봐서 어? 상황 봐서 다 잠깐 비었다가 또 눈치 봐가지고 우리 또 장단기 금리 역전돼 화들짝 놀라면서. 근데 미중무역이 오늘 반도체도 그거 아닌가? 미중무역 잘 되고 하면 반도체 다시 소비 좀 일어나고 좋아질 거로 보는 거 아닌가? 그럴 것 같은데. 종목 개별개별로 할 얘기가 되게 많지. 종목 하나당 한 시간씩 나오잖아. 그 예전에 그 바람의 숲님이 종목 하나당 두 시간씩 하다가 조회수 안 나오셔가지고. 오늘 빠지는 건 쭉쭉 빠지네. 오르는 건 오르고. 자기 그래도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땐 좋아. 돈이 많다는 게 느껴져요. 빠지는 거 빠졌다 올리는 거 올리는데 한 번씩 착착 갈 것 같은데. 뭐 엔터주도 계속 좋고 삼성 SDI도 이제 다시 저 다지면서 올라갈 거고. 삼성 SDI 좋지. 좀 있어요. 삼성 SDI 여기서 물렸는데 봐. 결국은 여기서 하는데 수익 나잖아. 수익 내잖아. 봐. 봐! 이런 사람이야. 이런 사람이야. 장이 좋아. 잘하 오늘 완전 자랑 방송이다. 좀 내가 생각해도 좀 민망하다 이거. 깨지는 거를 갖고. 아니 누가 또 그런 댓글 썼더라고. 일본에 어떤 주식쟁이가 방송하는데 개박살 나는 거 위주로 올린대. 조회수 잘 나온다고. 아이씨 개박살이 좀 나야 되는데 이거. 개박살이 안 나네. 아 이거 저희 그거 팔았어? 뭐? 나이스 DMP 팔았어? 언급하지 마봐. 언급하지 마봐. 아 이게 다 방송을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이거 어떻게 뭐를 내비적인 걸로 봐. 다 이거 문신을 확 줄었네. 한 천 명에 따라서 좋았는데 폭파하고 새로 만들까? 다시 시작해야 되나? 이거 아 이거 너 갑자기 또 급 사람들 알아보니까 아 부담스럽네. 대형주만 해야지 이제. 아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. 아 이거 티슈진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. 근데 저는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야. 형 주주들이 있으면 알아서들 해. 근데 형 나는 사실 이렇게 애매하잖아. 그러면 우선은 나는 이별을 하지. 근데 내가 코오롱이 있어. 개박살아. 진짜 조금 있어. 코오롱이 조금 있어. 아니 그런 대형회사 많이 안 사잖아. 조금 있는데 개박살 났거든. 근데 나는 코오롱은 때를 봐서 물을 타가지고 오히려 수익을 낼 거거든. 근데 이거 티슈지는
물 타면 안 되잖아.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야, 이게. 이게. 코롱이 있죠. 근데 코롱 나 걱정을 안 하고 잘 될 것 같아. 악약품 이거 코롱에 이거 도매급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닌가? 제가 앞으로 탐방 다니다가 방송해도 된다는 데 있으면 방송을 할게요. 근데 왠지 없을 것 같아. 없을 것 같고 오늘 장이 좋네요. 지금 장 좋을 때 누리시고 수익 많이 내시고 그럼 들어가세요.